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퇴장해서 부결시키자는 겁니다. 어제 친명 성향의 원외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혁신하여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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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장군께서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싸우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혁신하려는 자 살 것이요.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 허탄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경우 옥중 공천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플랜 B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뭐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네.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네. 되고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는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친명계가 자신들의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지키게 나선 거 아니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시릴 친명계는 또다시 묻지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직결에 나섰고 옥중공천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의 모습, 동상이몽 각자 보신을 위해 당의 혁신과 민생을 내팽개친 사당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